상승된 거예요, 선이. 그 상태에서 트림으로 잘라버리시면 여기를 잘라낼 수가 있어요, 반대쪽을 이렇게. 반대쪽을 트림으로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잘라낼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이제 다 끝나셨으면은요, 이제 곡선 투영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곡선 투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스케치 작업을 추가로 이제 할 거예요. 자, 여기 잠깐 이거 따라하지 마시고, 잠깐 보기만 하세요. 스케치 작업을 이제 추가로 할 건데, 현재 보이는 요 위치에다 스케치 작업을 할 거예요. 이렇게 스케치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형상을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렸는데, 이게 붕 떠 있는 상태 그린 거예요, 지금. 그렸는데, 그리다 보니까, 이 모델링 모서리와 똑같은 선을 그리고 싶은 거예요. 이 모델링 모서리와 똑같은 선. 그러면은 내가 여기다가 똑같은 위치에다 이렇게 원을 하나 그리는 방식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내가 이 형상을 알기 때문에, 이 형상의 크기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근데 이 형상의 크기를 대부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손쉽게 하는 방법이 이제 곡선 투영. 그래서 곡선 투영이라는 명령어를 들어가셔가지고, 이 모서리를 딱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이 모서리 그대로 여기 투영이 돼요. 이렇게 투영이 되는 거죠. 똑같은 사이즈가 만들어진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간 이 모서리를 그대로 이제 복사해서 갖고 올수 있는 거죠. 굳이 내가 이걸 치수를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편해요, 이해하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처럼 이 만들어진 거,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모델링을 숨겨보게 되면, 이 선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걸 이제 보시게 된 거예요, 이렇게 선이. 아까 똑같은 방식이. 원래 이게 기본 선인데 이거 복사해서 옮겨놓은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됐으면은, 다시 돌출 가세요. 스케 종료하시고 돌출. 자, 돌출 가셨죠? 그 다음에 영역 경계 곡선 가시고요. 영역 경계 곡선 가신 다음에 여기 안에 면 찍으시고. 그 다음 방향 확인하세요. 방향 맞으면 그냥 쓰시면 되고, 안 맞으면 플러스 20으로 바꾸시면 돼요. 자, 방향 맞죠? 그 다음에 불은 결합으로 바꾸시면 돼요. 결합. 불은 결합. 얘와 얘가 결합되겠다는 뜻입니다. 다 됐어, 확인. 여기까지 하시면 또두 번째 형상이 완성된 겁니다. 자, 스케치 숨기는 방법은 우선 요 선을 선택하시고, 여기 보면 아이콘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면 숨기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선을 선택하시고, 요 숨기기 아이콘 누르시면 이게 선이 사라져요. 마찬가지 선 선택하시고, 숨기기 아이콘 네 번째 거. 선이 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숨기셔야 되고, 아니면 왼쪽에 모델 히스토리에 보시게 되면 스케치가 써 있는 거 있죠? 얘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숨기기. 이렇게 숨기셔야 됩니다. 숨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 중에 선택하시면 되겠고. 여기 기억나시죠? 모서리 필렛 주는 거. 자, 모서리 블렌드 눌러주시고, 모서리 블렌드, 여기 R값이 10이었죠? 10 넣어주시고, 안쪽에 있는 모서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라운드가 생깁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 자, 스케치 눌러주시고, 여기 면 잡으세요. 윗면. 확인. 됐나요? 자, 곡선 투영 가세요. 곡선 투영 가셔가지고, 요 모서리 잡으세요. 그 다음에 요 모서리 잡으시고, 요 모서리. 요렇게만 잡아주시면 돼요. 바깥쪽, 그 다음에 여기 위쪽, 안쪽. 그 다음에 확인. 그럼 도형이 완성된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원호 있죠? 이 원호가 얼마인지를 체크 좀 해야 돼요. 이 원호. 그래서 디멘션 가셔가 치수를 한번 뽑아볼게요. 얼마 나오는지. 30.5가 나오네요. 30.5. 그럼 직경을 따지면 61이 되겠네요. 그죠? R이 30.5니까. 그럼 직경을 따지면 61. 그러니까 직경을 따지면 61이 나와요. 그죠? 그럼 61에서 이 12.5를 빼주면 돼요. 아, 잠깐만. 61? 61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게 파이군요. 정정합니다. 파이가 지금 30.5네요, 그죠? 전체 크기가.
그러면 30.5에서 거기 그 도면 보시면 12.5라고 써 있는 거 있어요. 그 소세지 모양의 그 폭이.